자, 그런데 이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결정적인 수사 정보를 포착해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이 드루킹의 활동 장소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6개월이나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사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었던 건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민성 기자입니다.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의 초동 수사로 이어질 뻔한 결정적인 수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이나 다름없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드루킹 김모 씨와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A씨 등 두 명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관할 검찰관청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무려 6개월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자발적 지지활동일 뿐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민주당과의 관련성이 없었고 유력 정치인과의 접촉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핵심 증거인 김 씨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씨는 1년 4개월 만에 댓글 공작에 김경수 의원과의 접촉 혐의가 불거지면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